쏘쏘쏘쏘쏘입니다. 이렇게 쏘지. 안녕. 제 옆에 한 친구가 더 있어요. 얘는 지아예요. 오늘 먹방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 먹방. 저는 어디 보자. 쿠키 크림. 얘는 체리 두블레. 얘도 체리 두블레입니다. 그러면 수지부터 들어볼까요? 조용히 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자, 그만합시다. 부끄러우니까. 잘했네. 응. 아, 얘 있잖아. 하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아까 전에 얘가 틀리거든요. 이렇게 부러졌어. 근데 다시 이거 원래 분리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하시네요. 그렇게 나한테는 먹을 때가 가장 중요한다 이거. 그래, 쿠키앤 크림으로 다 사달라고 하시면 됐었는데, 그치? 엄마한테는 저녁에 또 먹어야지. 안 돼. 근데 너무 심심하다. 그럼 뭐 재밌게 먹는 방법을 쓸까요? 제처럼 아이스크림 그 스푼을 부러뜨릴까? 딱. 자, 제가 이거 지금 거분들리 제가 손에 맡아가지고 풀고 있는데 됐다. 이제 끝입니다. 제가 거분들리 같아요. 거분들리가 탱탱볼 같아요. 영상을 또 찍으면서 거분들리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거분들리를 지금 두 번째 먹는데 옛날에 거분들리 탱탱볼 같아요라는 영상을 찍었었어. 거분들리 갖고. 맞아. 봤어? 봤어. 다음에 좀 가져갈게요. 하루에 8개씩 보고 있어요. 구독했지? 당연하죠. 자, 제가 이렇게 열고요. 안녕하세요. 아주 핑글핑글한 일. 일삼. 안 돼. 자, 내가 내 거에 좀 오늘 영상을 찍어줬습니다. 포토 트레이닝. 무서워. 바닷가에서 해야지. 오! 예, 또 터뜨렸어. 야, 너 안 터져. 뭐하니, 자야? 잡아. 오! 진짜. 자, 내 누구 잡고 팍팍. 이상해. 예전에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아우, 귀여워. 오! 됐다. 뿌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무서워. 굳었어. 이따가 엄마가 슬로우모션 해줄 거야. 저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거분젤리야? 여기 한쪽 파였어. 아, 아무도 모르는 역사. 제가 제일 잘하는 역사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 역사 몰라. 얘도 잘 몰라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꿈이 저는 꿈이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죠. 이게 1, 2, 3이야. 떨어지자. 아, 됐다. 제가 여기는 설명서대로 게임을 안 할 거고요. 게임 진행은 제가 알아서 방법을 할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제강점기를 할까요? 저 일제강점기 아예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안 배운 거래야지. 에? 너 너무 쎄. 야, 너무 쎄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요, 이 밑에 있는 거를 읽어주면 이 위에 있는 정답을 외치시면 돼요. 머리로 굴리세요. 힌트도 드릴 거예요. 머리 굴리 어떻게? 이거 머리 지금 아! 내가 지금 정지된 상태거든요. 아, 진짜 영어 R이랑 이때 조금. 여기 있네. 이거는요, 제가 앞에 안 읽어드릴 거예요.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 서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의 이 일본에 맞서 크게 승리한 전투로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무슨 대첩이게요? 그 김 뭐라고? 김자진. 김자진? 맞아. 나 귀주 대첩밖에 생각이 안 나. 얘들아. 자, 내가 그러면 이것만 보여줄게. 내가 그러면 이거 초성을 알려줄까? 초성은 금방 할 거야. 응. 치읓, 어?
시옷, 리을. 난 치옷, 시옷까지 해가지고 내 이름인 줄 알았어. 차소? 차소요? 차소요? 자, 봐봐. 아, 얘들아, 맞출 수 있어. 첫 번째 글자는 뭐죠? 치읓으로 시작해요. 치읓인데 무슨 치읓이죠? 그냥 치읓.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거 알려주면 얘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첩이에요. 자손. 너네들이 아직 안 배운 건 어려울 수도 있어. 내가 이건 앞에 뭐라고 했죠? 치읓. 그럼 가운데만 맞춰볼래? 그러니까 청리대첩. 청리대첩? 청,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맞추고 리대첩. 청소리대첩. 아, 비슷했어. 청소리대첩? 아, 비슷했어. 시옷이야. 소리대첩. 청신이대첩. 청사리대첩. 청사리대첩? 사리 사에다가 뭐 만들면 돼, 밑에다가? 청사리대첩. 청에다가, 사에다가, 밑에다가 어떤 것만 넣으면 끝나는 거야. 청상비대첩. 뭐라고? 청상비대첩.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봐. 청상리대첩. 상이야? 응. 아, 청산대첩? 아, 청산. 맞았어. 청산리대첩이야. 청산리. 청산리대첩이야.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를 집어넣고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야 독도. 끝났네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오, 이 사람 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맞춰보세요. 이순신. 아니, 왜 이순신? 정답. 어. 나 얘 이름이 그거. 나 사실은 나 별명이 유관순이야. 맞아. 유시연, 유관순. 똑같잖아. 유. 오, 내가 문제를 내게 찾아냈어. 우리나라의 독립군을 이끄던 또 부대가 필요하자 중국 상하이에 우리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임시정부의 계승한 정부입니다. 자, 여기 앞에만 맞추면 돼. 임시정부야, 뒤에는. 임시정부? 앞에 몇 글자인데? 네 글자. 네 글자인데?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글자야. 땡땡땡땡 임시정부. 대한민국? 맞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 좀 맞춰봐, 얘들아. 이 사람은 유원순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야. 되게 나이가 많고 시를 많이 썼었어. 시? 에디슨은 절대 아니야.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게 꼭 콩나물 같았다라는 시야. 콩나물. 안 준 거는 아니. 인동균. 인동균? 아니, 그 사람은 시인이 아닌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사람들 서 있는 게 머리가 위로 올라갔잖아. 그리고 삐쩍 말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콩나물이 서 있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람이. 모르겠어. 그 사람은 이름이 두 글자야. 이름이 두 글자. 이름이 두 글자. 대표적이야, 되게. 우리나라 사람이지? 당연하지. 딱 초성 알려줬어. 기역기역. 기역기역. 간디? 아, 간디는 지그시. 간. 몰라. 간은 안 들어가. 근데 감기. 알았어. 감으로 시작해. 김으로 시작해. 김가? 김구? 김구! 김구 선생! 오! 얘 김구가 유관순이랑 같이 있었어? 같이 활동했던 선생님이야. 아, 이거는 영어로도 나쁜 전투다, 얘들아. 영은? 1920년 6월 만주에서 흥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을 크게 무찌른 전투입니다. 이거는 영화에서도 나왔습니다. 아! 안시송? 아닌데. 삐삐. 아닙니다. 초성. 비읍, 이응, 디귿. 바우지. 바이오바. 어? 보우도? 보우도? 보? 보?
보오 또 보오디 봐봐 보도 뭐라고 보도 보에다가 마침 뭐가 들어가 보온도 아 보에 보오동 보호동면 또 아, 자, 이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악이에요. 되게. 음악? 이게 영화로도 출연했었어요. 진짜? 나라를 입은 슬픔과 애국심이 담긴 애국가? 영화이에요. 몇 글자? 세 글자. 애국가 밖에 생각이 안 나.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초상은 뭐죠? 이응 리을 리을. 이응 리을 리을 엘리 이응 리을 리을 엘릴리 알랄라 아리랑 맞았어 아리랑이야 아리랑 근데 너 몇 개 맞췄지? 0개 얘 좀 좀 좀 오케이 그럼 얘 첫 번째 나 처음에 진짜 우리 오빠가 집에서 아리랑 그러면 너한테 이거 쉬운 문제 줄게 고개를 푹 숙인 금메달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야 시옷키 시옷기정 시옷기정 기정 기정 우리 일본에 빼앗겨서 일본 매체를 달렸던 사람이야 시기정 서기정 이거 송기정 아니에요 송기정 얘가 더 빨랐어 송기정 선수 제가 이제 두 문제만 낼 거거든요 마지막 문제 이 운동은 뭐 대표적인 운동이죠 진짜요? 태권도 태권도 태권 조용히 하고 자 2번은 지금 얘가 한 6점 되거든요 얘가 한 1점이고 이번엔 제가 5점을 드릴게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데요? 3월 1일에 벌어졌던 운동 3월 1일? 얘한테 먼저 기회를 좀 줄게 3월 1일? 3월 1일이 무슨 날이야? 국가운동 자봐 우리가 3월 1일이라고 했지 독립운동 아, 독립운동은 맞아 근데 3월 1일이라고 했지 그럼 숫자만 합쳐서 말해봐 3일 운동 맞아 3일 운동 야 3일 운동 얘들아 6점 똑같다 각자 내가 어려운 거 낼 거야 이제 마지막은 10점 줄 거야 와우. 어려운 걸 낼 게 없기 때문에 난 근데 저도 상관없어 이 사람의 이름만 맞추면 돼 이 사람은 폭탄을 던졌어 일본한테 윤동 아니 윤무길 아? 어떻게 됐지? 자, 1등은 이로 끝나고요. 가져가시고요. 네, 저는 에이스 먹을게요. 에이스 먹방 시작합니다. 먼저 보세요. 나도 먹으시고. 빨리 먹은 줄 먹어. 나는 이거 정리해야 돼. 저기 이렇게 하다가 터지면 어떡해. 안 터져요. 지금 젤리도 아니고 과자인데 무슨 터질 일이냐? 자, 먹어. 난 과자가 두 개나 되었어요. 일단 수지는 내가 이따가 주면 돼. 또. 야, 근데 딸기 너희는 그냥 먹어? 왜? 얼려 먹는 거 좋아해. 나도. 얼려 먹는 딸기 아삭아삭하니까 맛있는데 이건 왜? 진짜 반짤렸네? 반짤렸네. 야, 이거 봐봐. 거기서 가위 좀 줄 수 있어. 언니. 쟤 가위 좀 줘. 나 가위 많은데. 에이큐. 어, 됐다. 야, 가루 좀 다 주워. 나 가위 나한테 달라고 하지. 나 가위로 잘랐는데, 방금. 에이스는 정말 에이스한 맛이야. 야. 야, 그럼 무서운 이야기 할까? 아니. 자, 지아 씨 몇 시예요, 지금? 뭐라고? 왜? 야. 갈래?
아니? 5시 반에 간다. 너 몇 시에 가실 거야? 6시 반. 아니면 누가 보내주는 대로 가도 돼. 아니면 엄마가 직접 오던가. 나 이것만 먹고 나가야 될 것 같아. 응. 지금 나갈 거야? 난 괜찮아. 배드민턴 갖고 나갈 거야. 숫자 안 치게. 근데 우리 난 진짜 나 진짜 거짓말 아닌 게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야 되게. 너의 스노우 알아? 응. 스노우. 응. 그거 나 있어. 폰에. 어플. 떨어질 뻔했어요, 그냥. 우리 집에 하나님의 천국이랍니다. 우와. 나 무기 날아온 줄 알았어. 나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 맞아. 오늘은 저 친구들이랑 함께 찍어봤습니다. 안녕. 굿바이.